마가복음 13장. 자,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볼까요?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뭐 이 이야기가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현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자, 이제 감람산을 보면요. 자, 이제 여기 성전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성전산이잖아요. 네. 감람산은 이게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아마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자 여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예, 여기 감람산 동쪽에서 성전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좀 무덤은 부활할 사람 그때 우리 여기 우리 차 타고 올라왔죠. 걸어왔잖아요. 예, 예. 걸어왔어요. 아, 맞아, 걸어도 왔다. 걸어서 올라갔잖아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부활한다고 여기 무덤이 맞는 거예요. 동쪽에. 근데 저렇게 세면으로 꽉꽉 눌러놨는데 어떻게 부활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보면서 아마 뭐 이쪽에 보면은 그때도 우리가 지금도 요쪽에 오른쪽에 가 보면은. 그러니까 감람 뭐죠?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를 따먹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이제 제자들이 이거를 조용히 이제 이랬는데 뭐랬어요? 5절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이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겁나 많던데요. 예, 굉장히 뭐 여기 보면은 진짜 이 양의 탈을 쓰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런 데 와서 확 남녀 모여 가지고 그냥 이게 뭐 3시간 이렇게 강의를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소변하러 못 가가지고 기저귀 차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유를 이게 뭐예요? 이게 주어버린 거예요, 교수한테.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이제 조종하는 대로. 그렇죠. 이제 그게 좋은 거죠.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 중에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자, 나는 이게 참 예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유산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유산이요. 참 이 사람의 유산하고는 좀 달리 좀 특별합니다. 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실제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 거 이게 그 에피파네스가 그렇죠. 유대를 억압하고 다스릴 때 그 가까운 저기 일어난 시점은 그 시점 이제 그 시점인데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요 뭐랬어요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롯의 아내가 그렇죠. 여기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리고 롯 아내한테는 그렇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 내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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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돌아보지 말라고. 마찬가지죠. 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단들이 이용해갖고 애떼게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뭐 젖먹이가 있으면은 이게 비난 가기가 심판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이거 18절도 마찬가지죠.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라. 그만큼 겨울이나 아이 뵌 겨울에 또 아이 뵌 자가 있으면 그렇죠. 참이 비난하기가 힘들다. 너희들 준비해라 그 말이죠. 네.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견딜 만큼 뭡니까?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 아, 참,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자, 흔들리리라. 이제 실제로 별이 떨어지면요, 지구가 완전 자체가 망하거든요. 별이 부딪히면 지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별은 이제 아마 권세자들이나 뭐 이런 부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때 예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한때는 이제 이스라엘 1948년 독립이 되면서 이제 마치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지금 무슨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 전혀 그러니까 한때 상관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했다. 예, 아니, 깨어 있어라. 자, 예수님이 이제, 환난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재물을 모아 쓸 수도 없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항상 예수님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밖에 없죠. 다른 거 없잖아요.